차도에서, 자전거 도로에서, 심지어 보행로에서도 위태롭게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 많죠. 심지어 2명 이상이 타고도 말이죠. 최근 5년간 5,700건 가까이 사고가 났고 지난해에만 26명이 숨졌는데 과속에 의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죠. 우리나라의 최고 속도 허용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높았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멧도 쓰지 않은 두 남성이 킥보드 하나에 매달려 속도를 내다 정차해 있던 차량에 부딪힙니다.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멈춰 있던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튕겨나갑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 인구가 늘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꽤나 위험하게 쌩쌩 달리면서 사람이 부딪힐 뻔한 적도 많고요. 헬멧 안 쓰고 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거 볼 때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5년간 경찰에 신고된 사고만 5,690건으로 67명이 사망하고 6,20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26명으로 5년 전보다 6.5배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곳곳에 장애물이 있는 등 주행 환경이 열악한 데다 최고속도도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등은 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속 25km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시속 5km의 차이는 얼마나 큰 걸까? 60kg 모래주머니를 싣고 시속 20km로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 충돌하자 앞바퀴가 휘어지면서 쓰러집니다. 이번엔 시속 25km. 충돌하자마자 앞바퀴는 부서져 튕겨나가고 단단하게 고정시킨 모래주머니도 모두 쏟아져 내립니다. 전동 킥보드는 구조적으로 바퀴가 작고 이 탑승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작은 포토홀이나 단차에도 전도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하향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에는 시속 15km 이하로 속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